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빨간 아재입니다. 제가 지난달 29일에 구독자 10,000명 돌파를 기념하는 기부 이벤트 공지 영상을 올렸습니다. 여러분께서 후원하고 싶은 시민단체 NGO를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그 중에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추천해주신 시민단체의 이 추천자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내고 기부영수증을 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요. 그리고 또 한 분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제가 추천하는 시민단체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라는 그 시민단체에 이 추천자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. 자, 오늘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발표하겠습니다. 먼저 시민단체를 추천해 주신 두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. 1등과 2등입니다. 1등은 40만원, 2등은 30만원을 추천해 주신 분 이름으로 그 해당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. 자, 먼저 1등 이땡영님,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원연 추천해 주신 이땡영님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2등 선정되신 분은 캠트레일 추천해 주신 수땡렌님 축하드립니다. 자, 이분 두 분께는 각자 추천해 주신 단체에 이미 기부금을 입금을 했습니다. 제가 계좌 사본 입금한 내역을 여기에 지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수땡렌님이 추천해 주신 캠트레일이라는 단체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.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이렇게 살펴보고 했는데 뭐 그 단체의 활동에 제가 동의하는지 그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이 추천해 주신 분의 사연과 정성이 느껴져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제가 추천해드린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라는 단체, 그 단체에 추천에 참여해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. 아쉽게도. 그래서 제가 누구 이름으로 기부를 할지를 이 응모해 주신 분 중에 임의로 선정을 했습니다. 그분은 서땡경님 축하드립니다. 이 서땡경님은 뉴스타파 이상호의 고발뉴스를 추천을 해주신 분이에요. 근데 뉴스타파나 이상호의 고발뉴스도 뭐 좋은 활동 많이 하지만 제가 추천을 요청드린 거는 시민단체였잖아요. 그런데 시민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부 대상에서는 배제가 되고요. 대신에 이 보내주신 그 장문의 이메일에 얼마나 정성껏 써주셨는지 그 정성에 제가 감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이 단체에는 서땡경님 성함으로 30만원을 또 추가로 기부를 했습니다. 이렇게 모두 100만원을 3개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. 이번에 이 선정되신 세 분께는 해당 단체에서 전화가 갈 겁니다. 전화, 모르는 전화가 오더라도 꼭 받아주세요. 그러면 추천해주신 분 성함으로 기부영수증을 그 단체에서 발행을 해드릴 거고요. 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영수증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. 세 분 모두 축하드리고요.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분들께도 아쉽게 됐지만 참여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 100만원 기부 이벤트는 당시에 공지에 말씀드렸지만 첫 직장에 취업을 해서 그동안 키워오신 부모님께 감사의 의미로 첫 월급 받아서 빨간 내복 선물하고 뭐 이런 우리 전통이 있었잖아요. 그것과 비슷한 심정입니다. 제 채널을 키워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제 첫 수익을 돌려드리고자 그렇게 기획을 했던 거고요.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그 관심과 응원을 자양분 삼아서 저도 제 채널도 무럭무럭 자라고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